형이랑 붙자. 형구 형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컨텐츠는 새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법 뽀개기. 문법 하나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기출 문법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시간 분량 때문에 설명을 좀 충분히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문법에 대한 한풀이 수업, 그리고 정말 한 문제를 통해서 문법이 설명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걸 최대한 많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한 문법 문제는 2015년 국가직 구급 문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장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말 하나에 영어 하나씩 붙어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말을 옛날에는 안 읽는 식으로 보통 강의를 했었는데 요즘 문제는 우리말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우리말과의 차이점을 가지고도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과의 의미 차이 가지고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는 자신의 정적들을 투옥시켰다. He had his political enemies imprisoned.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막 해부 동사 한번 나오면 막 끝장나는 거야. 왜? 진짜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있거든요. 뭐? 사역 동사. 그럼 이제 사역 동사면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동사원형 이거 틀렸어 이런 분들인데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문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은 그냥 법칙이 아니라 의미가 맞아야 돼요. 의미가. 그게 사역 동사라면 이 정적 보고 투옥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적 입장에선 투옥 당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즉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반드시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 입장에서는 투옥을 당하는 수동 관계 있잖아요. 이런 수동 관계에 있을 때는 무엇을 쓰는 게 적절하다? 그렇죠. 과거분사를 쓰는 게 적절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여기 있는 imprisoned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 There can be no true liberty.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우리 unless 한번 볼까요? unless라고 하는 건 뭐뭐 하지 않으면 이미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어의 느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not의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if not을 줄여서 우리가 unless라고 하니까 there is economic liberty.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이라고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접속사 자체의 뒤에 끌고 오는 구조도 물론 물어봅니다. 접속사가 뒤에 주어동사를 끌고 온다는 것도 물어보지만 어디 물어보냐면 요즘에는 이 의미 자체도 영작일 때 많이 물어보니까 이 해석 건너뛰지 마시고 그렇게 급한 거 없잖아요. 천천히 해석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번 다 받고 3, 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능하면 빨리 당신과 거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Look forward to라고 하는 거, 우리 전치사 to를 써서 뒤에 동명사를 쓰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I look forward to 다음에 여기는 ing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동명사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기본적인 것들을 암기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서는 한 15개 정도를 나열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뭐 뒤에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하는 거, as soon as possible이란 말은 이건 가능한 빨리 우리 줄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ASAP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 말할 때 얘를 한 단어처럼 읽어서 ASAP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문법이랑 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3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그는 다시는 고향을 못볼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When he left his hometown 30 years ago, 여기 when he left, 떠난다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원래 출발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뜨는 거예요. 목적어를 뜨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을 때 30년 전에 30 years ago, 전혀 문제 없네요. 우리 little과 같은 거, 이거 준부정어라고 해서 얘도 부정의 의미가 있는 부정의 부사어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의 부사어구를 절 앞에 꺼내 썼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건 뭐예요?
그렇다. 도치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치를 떠올려서 여기에 도치가 잘 되어 있는데 Does he dream that? Does he dream that? 도치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한 방 먹는 거예요. 뭘 한 방 먹는 거냐면 이건 지금 30년 전 얘기니까 여기 시제가 does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did를 써야 되죠. 그래서 did he dream that he could never see it again?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 때 주로 합니다. 이런 도치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던져 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도치가 적절히 쓰였는지를 알아보는 거 그건 이제 자동적으로 보는 그런 포인트죠. 도치 맞나? 안 맞나?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거기서 한 발짝씩을 더 나간단 말이에요. 한 발짝을 더 나가서 도치 뭐까지 물어본다? 수일치까지를 물어봅니다. 도치에다 수일치까지를 같이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기억하라고 했죠. 요 도치에다 수일치 그걸 알아보는 눈치 제가 이렇게 수업 때 얘기하는데 저도 알아 되게 민망한 거 아는데 또 유튜브라는 공간이 이런 것들을 좀 뻔뻔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문법 보기 얘기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한 문제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 뭐 제 입장에서는 1도 아닙니다. 뭐 제 직업이 이거니까. 근데 여러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문법 보기 얘기로 함께 진행해봤던 형구 형이었습니다. 형이랑 붙자.